만일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수지독성해서 널리 사람을 위해서 설법하면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잘 알고 이 사람이 금강경 수지독성에서 위인연설한 것을 다 보아서 부처님이 다 가히 헤아릴 수도 없고 가히 이끌을 수도 없고 가히 가시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다다 그 사람에게 얻게 하리니 금강경을 통해서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건 무한한 공덕하고 부처님 지혜에 오르는 깨달음에 오르는 그런 어떤 금강경 내용이고 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때문에 다 부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챙겨서 이러한 공덕과 깨달음의 보리를 성취시켜 준다. 그 얘기지요. 이와 같은 사람은 또 부처님의 자기의 즐거움, 소승, 자기 혼자만이 깨달은 그런 소승을 즐기는 이승의 경계가 아니라 이 깨달음, 대승, 이 진리를 등에 업고 짊어지고 갈수 있는 그런 위대한 대승적인 보살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사람은 상근 지인이기 때문에 이 경의 깊은 내용을 듣고 부처님 뜻을 깨달아 얻어서 그경 자체가 바로 자기의 마음의 경이라는 것을 가져서 견성 구경하고 견성에서 원만하게 회양하고 다시 깨달음을 혼자 아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타행을 일으켜서 사람을 위해서 해설을 해서 모든 학자로 하여금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의 본성인 부처를 얻어 보아서 위 없는 도를 진리리니 마땅히 알라 금강경 내용을 듣고 설법한 사람의 소득 공덕이 얻은 바 공덕이 끝도 한도 없어서 가히 측량할 수가 없다. 이 진리를 짊어지고 다닐 사람은 상근기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 깨달음을 중생을 위해서 회양하라고 중생에게 다가가서 그 진리를 얘기하고 포교해서 이타행을 하는 대승적인 사람만이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지고 갈 수가 있다. 이 대승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손으로 태산과 화산을 여는 솜씨는 모름지기 거령신이다. 태산이라든가 화산은 중국의 고유의 큰 산입니다. 그 고유의 큰 산이 항아의 물을 가로막아가지고 중국이 물바다가 됐는데 옛날에는 그 화산과 태산이 막아 있어가지고 중국이 물바다가 돼가지고 9년 동안 운임금이 치수를 하게 되는데 언젠가 신의 손이 태산과 화산의 사이를 손으로 쳐가지고 잘라내서 그틈 사이로 중국의 물을 바다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중국의 물난리를 면했다.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의 진리를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은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큰 물질이라도 어떠한 불이익이라든가 물질의 큰 거라도 전혀 동요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만이 마치 화산과 태산을 한 손으로 쳐서 갈라 가지고 중국의 물바다를 면하게 하는 그런 거령신의 솜씨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참 얘기하지만 금강경은 챙기고 아침 저녁으로 읽어야 됩니다. 금강경을 챙기고 아침으로 읽어가지고 과연 내 삶이 금강경의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텅 비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하고 모든 모습에서 자신이 해탈을 해서 비어있는 삶 속에 살면서
그 비어있는 삶을 여러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줘서 같이 깨달음의 배에 함께 오르는 그런 대승적의 어떤 이타행, 그런 것이 어떤 난관, 어떤 물질적인 거, 아니 수미산이 가로막혀도 수미산 자체는 원래 티끌이 모여서 생긴 것들이고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우선 생겼으면은 생긴 건 없어지는 거니까 그 모습들에 대해서는 전혀 위축된다든가 그 모습에 내가 현혹된다든가 두려움을 느낀다든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다니구치 마사하루라는 일본의 유명한 동양의 예술하는 분이 세이메 에너지소 생명의 실상에 이렇게 보면은 2차 대전 때 조도전 대학을 다니면서 종군하게 되는데 자기 몸에 탄알이 80발을 맞았는데 다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건 왜 그러느냐? 내 자신이 남을 해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사라지고 없었고 또 이 몸은 텅 비어서 공이다라는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상량 미촉보 반야신경 내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대학 다니다가 종군을 했지만 전부 탄알이 무기가 피어간다는 겁니다. 금강경의 공사상에 깨달음 얻으면은 어떤 무기라든가 어떤 공포라든가 그 마음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상 인상이 있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알로 보이고 탐진치가 부글거리고 해치는 생각 뭐 이런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항상 두려운 겁니다. 누굴 죽여야 되고 이겨야 되고 챙겨야 되고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중생의 살림살이라는 것은 이 금강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런 어리석은 가지고 후세인이 이라크에 태어나고 부시가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이 위대한 건국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시가 이라크에 태어날 수도 있고 후세인이 미국에 태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 자기가 세상에 나올 적에 부모 뱃속에 미국을 짊어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이라크를 짊어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사는 데의 모습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저렇게 세계적인 전쟁의 파동을 가져오는데 그런 어떤 큰 나라 적은 나라 나의 종교 남의 종교 이 어떤 간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음에 존재하고 이 공사상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결국에 가가지고 물질이 풍부한 나라는 결국 망하는 거고 물건을 돈으로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결국 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지구를 파괴하는 것이고 세계를 멸망시키는 것이 그게 탐진치예요. 아상인상 중생상 악연만 버리고 집착만 버리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세계 평화를 통일시킬 수가 있고 잘 사는 쪽으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진해에는 벚꽃이 피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벚꽃 축제를 벌리라고 상도에는 종표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산수위가 노랗게 폈는데 자연은 사람에게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을 순응해서 풀 한 폭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간은 안 그렇다 이 말이야. 인간은 안 그래.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49년 설법 중에서 21년을 이 공사상을 내포한 금강경 설법하신 것이 요즘 세상에 다 까닭 있는 소리다. 세계 평화를 가져오려면 전부 땅이나 생명 자체가 절대 평등한 비어있는 한 모습을 봐야 그것이 기초가 돼서 이루어지지. 그것이 되지 않는 한은 물론 이기고 지고 간에 이긴 사람의 어떤 승리감, 진 사람의 패기방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석이 돼서 또 없어진다 하지만 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질 않죠. 논어에들 보면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을 어쩌든지 살리려고 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어쩌든지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건 텅 비어 있는 한 모습에서 나왔는데 미워하는 사람은 어쩌든지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쩌든지 살리려고 하고 그 인간의 양면성이란 말이요. 선과 악의 양면성인데 자기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면은 그 마음을 견주어가지고 미운 사람도 자기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해시켜가는 것이 논어의 공자의 일이란 말이야. 자기가 사랑한 사람은 살리고 싶어서 날뛰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쩌든지 죽이고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인간의 선앙의 양면성인데 참말로 그런 것은 이치를 어둡게 하고 지혜를 어둡게 하는 혹이다. 논어에도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거령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고사에 나온 소리인데 태산과 화산을 손으로 쳐가지고 손으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모습은 일단 생긴 모습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이대하더라도 없어지는 거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배를 얼마나 하려는지 모르지만 저런 식으로 저렇게 돼서는 안 된다. 세계의 정신사상은 동양의 불교가 지배를 해야 돼. 불교라고 색깔 띄지도 띌 필요도 없고 그래야 세계 평화가 오고 그런 것이지. 25시 작가가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경주에 와가지고 전부 그 둥그런 왕릉을 보고 또 아침에 떠오른 태양을 보고 앞으로 세계 평화는 경주 신라로부터서 시작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그 25시 작가가 영화도 유명한 안소니 킹나 그 소리를 경주에 와서 했어요. 우리 진리는 5천년 역사에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는 자연의 순응에서 우리 불교라는 것은 다 수용하고 관대하고 받아들여지고 전체 한 모습으로 보니까 그런 쪽에 우리 정신사상인데 물론 강대국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우리가 이런 처지에 오기는 왔지만 또 우리의 어떤 정신사상은 세계 어디에 놔둬도 세계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던 어떤 불교의 선의 정신사상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사람 죽이는 쪽으로 파병을 해야 되니 못 해야 되니 그런 쪽으로 끌려가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눈도 깜짝 안 한 사람은 거령신이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1푼의 가치도 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상근의 사람이다. 생명은 하나고 하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부시라는 대통령도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세계의 유익을 위해서 절여한다고 하지만 모습이 둘로 보이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모습이 둘로 보이면 선과 크고 적은 모습이 둘로 보이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둘의 모습으로 자식을 키웁니까? 자연스럽게 선이든지 악이든지 품어주면서 한 모습으로 불보리를 부처님의 깨달음의 보리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인합 가운데에 상근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소승은 자기 깨달음에 즐겨가지고 파묻히지만 대승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깨달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환원해가지고 함께한다 이 말이야. 산이 쌓인 산과 쌓인 맷불이여 쌓인 맷불이여 낱낱이 다다 티끌이로다. 화산이니 태산이니 수미산이니 인왕산이니 한라산이니 아무리 커봐도 그것은 티끌 하나가 모여가지고 된 것이고 그 큰 산이 파괴해서 흩어져 버린다면 다시 티끌로 공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눈 속에 이런 사람은 눈 속에 눈동자가 푸르고 눈동자가 푸르단 말은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는 지혜의 눈이 번뜩거린다는 겁니다. 달마 스님의 눈이 그 푸르러서 벽안종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밖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눈 속에 눈동자가 푸르르고 가슴 속에는 기가 우레와 같다. 우레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나 취역에서 동양사상에 매우 그렇게 신선하게 여깁니다. 우레가 쳐야 눈이 녹고 우레가 쳐야 얼음이 녹고 우레가 쳐야 산골에 얼었던 물이 흘러서 꽃도 피우고 우레가 하늘로 올라가야 5·6월달에 비루금을 몰고 가지고 대지를 적셔주는 게 우레인데 우레는 양으로 아주 그런 쪽으로 그렇게 소중히 신선하게 다루는 것이
유교나 불교의 우레입니다. 그 사람의 가운데는 그 기운이 우레와 같다. 우레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듭니다. 예. 우레가 치든지 번개가 치면 집이 흔들리지요. 우리 고정관념, 우리 고정관념, 금강경 지혜를 봐서 비어버리는 이 고정관념을 흔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물이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항상 마음가운데 있고 참선이나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그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시야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지만 경전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진리를 자꾸 흔들어버리고 분산시키고 고여있는 물은 흘러서 다른 초목이나 나무를 적세지고 다시 생수는 연못 밑에서 솟아올라가지고 자꾸 바꿔지니까 그 물이 깨끗하고 맑은 것과 같이 그런 사람의 가슴 가운데는 기계가 우려와 같다. 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내 삶 자체가 무명이라든가 이 몸이라든가 그동안 사는 형태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이 천천히 그렇게 살아왔는 것이 내 본분의 살림살인데 경을 통해서 정신의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내 모습이 아닌구나. 원래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깨닫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꾸려나가면은 비어있는 공간이 보여요. 그렇게 복잡하던 길이 환히 뚫린다 이 말이야. 아무리 복잡해도 운전을 잘한 사람은 그 복잡한 도시 도로 가운데서 그 접착사고는 없이 잘 가듯이 마음 공부가 텅 비어버리고 그게 단련되어 있는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모습에 전혀 당황한다든가 또 모습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든가 집착한다든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밖에 나가면은 사세라고 하는 것은 변방입니다. 변방이 조용하고 남을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변방 장소로 나가면은 그 변방에 일어나는 시비를 제압을 해서 변방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남을 죽이고 착취를 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은 육아에서는 명에 있다. 명에 있는데 아무리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라고 해도 저 사람은 미울 대상이 아니고 아무리 죽도록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내가 그저 사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렇게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로 인해서 그건 사심, 악견 인견 중생견에서 빚어진 것이지 천하의 이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천만년 내 옆에 곁에 있고 주고 살고 싶은데 그건 빨리 죽는단 말이야. 미워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지근거리고 쫓아다니냐 이 말이야. 그런 생각을 없애버리면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버리면 전체 한 모습 자기 모습이 되는데 인간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이 더 한단 말이야. 배운 사람들이 더 해. 더 악랄하고 더 방법이 집요하고 자기 죽는 길이요. 여태까지 배워가지고 왜 그런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보물어는 꼭 신라 때나 고려 때나 보면은 보살계를 설을해가지고 임금이나 왕들이 다 보살계에 동참합니다. 임금이라 가지고 공부 안 해서 됩니까? 수행 안 해서 됩니까? 대통령이라고 수행 안 해서 됩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잠을 안 자면서 수행을 해서 깨끗한 모습, 더 편안한 모습, 그걸 보여줘야지. 이런 사람은 세상 밖에 나가면은 그 변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안정시켜주고 또 이 사람은 나라 안에 들어와서 임금을 보필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종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끝이라든가 악연 인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재들을 뽑아서 사람을 키운다 이 말이야. 심성교육, 마음의 진리, 청정한 쪽 이게 교육이 안 되고 전부 그저 머리 굴리는 교육 뭐 이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영민하고 다 그러지만 뭔가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고 어디 갖다 놔도 무슨 부모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야. 그 왜 그러느냐? 사람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가지고 있는 어지린자고 생명은 절대 평등한 것이고 이 땅이라든가 인간은 절대 무정물 유정물 자연과 나와 둘이 아니라는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서 인성교육이 시켜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왜 아들을 부모는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치를 깨우쳐줘야지 되지. 공부 잘하면 효도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요즘 자식과 부모지가 하는 인연이 얽매지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야. 이런 사람은 나라에 들어오면은 영재 교육을 시킨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의 일편의 촌심 조그마한 마음은 마치 조그마하다 하지만 바다의 큰 거와 같음이니 바다와 같이 크다 이 말이야. 모든 물은 다 받아들여도 일단 물에 들어가면은 바다에 들어가면 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한 모습 아닙니까? 관어해자 난이수라 바다 봐버린 사람에게는 물 얘기할 수가 없다. 진리를 봐버린 사람에게는 소소한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자 얘기입니다. 바다 봐버린 사람한테 물 얘기하면 그건 잔소리지. 깨달은 사람에게 도 얘기하면 잔소리지. 깨달음이고 뭐고 흔적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깨달음 얘기를 하냐 이 말이야. 파도에 몇 번이나 오고 가는 것을 받는 거. 바다는 본래 모습이고 바람이 불었을 때 일어나는 파도는 임시 파도가 변해서 일어나는 그림자고 벗금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모습이 바다고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부딪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바람이 불을 때 일어나는 해일이라든가 그런 파도인데 밑에 바다의 본 모습을 못 보고 마음속에 울렁거리고 보고 듣고 해서 내 인식에 박혀진 그런 것에 천체 생명이 그냥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는 불교를 몰라서 그랬지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왜 그런 진리의 어떤 광활한 내 본래 모습에 찾는데 그렇게 게을리하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이런 상근의 지혜는 큰 바다가 몇 번이나 파도가 일어나면은 벗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만일 이낯 가운데 사람일진된 이치를 궁구하지 아니함이 없고 일도 통하지 아니함이 없다. 세상 사람하고 부딪혀서 사는 사람의 부딪히는 쪽으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갈람지어 줄 것이 아니라 부딪히기 전에 본래 우리 똑같은 모습 본래 착한 모습 그쪽에 입각해서 뿌리를 두고 그 사람에게 시비 선악을 가려서 이 얘기를 해줘야지. 인간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친한 사람을 두둔하고 소원한 사람은 또 말하자면 마음을 이렇게 멀리 여의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내면에 잠재해 있다라고 하면은 어른으로서 시비가 벌어질 때 시비 형평성이 일어나는 게란 말이야. 시비를 가리더라도 절대 비어있는 상태 청정한 반야의 콩자리에서 잡아서 이렇게 낚아채지면 잘한 놈은 더 잘하고 못한 놈은 더 누이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쪽에 교육을 해야 된다. 똑바로 허공으로 하여금 분쇄하고 대지가 평침하다. 허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비유하지만 이런 상근의 마음속에는 허공이란 존재도 있을 것 같고 한 모습인데 허공인데 자기 모습인데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대지가 평침이라 눈앞에 나타나는 저 대지라고 하는 것이 평일에 잠겨가지고 없어진다. 허공도 없고 대지도 없고 덩그런 한 모습. 한 모습이라는 게 전 자기가 온전한 자기가 온전한 바로 우주의 한 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천수천안이라 그러지만 손이 천개고 눈이 천개라고 하지만 손이 눈이요 눈이 바로 손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눈으로만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이 그쪽으로 이렇게 각기 살림살이를 사는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 계신제를 온통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제 테레비를 봤는데 그 공룡이라든가 자라들은 그 알을 낳는데 보지도 않고 알을 툭툭 놔두고만 보지도 않고
앞쪽 발 뒤쪽 발을 이렇게 끌어묻더라고. 그래서 나는 달린 눈이 눈만 아니라 눈 자체가 눈, 발에도 눈이 달렸구나.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저녁에 누워 잘 적에 깜깜한데 어떻게 벽에를 찾아가지고 등을다 또 빈단 말이에요. 그 손에 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깨닫지보다는 우리 본분은 꼭 눈으로 봐야 보는 것이고 손으로 만져야 만지는 것인데 한 살림 전 자기가 절대 하나의 모습이란 진리를 깨닫고 보면은 전체가 눈이고 전체가 귀고 전체가 입이고 한 모습이란 말이야. 어제 제가 풍경 얘기를 안국선에서 이 얘기를 했지만 전에 가면 풍경이 많잖아요. 풍경이 허공에 매달렸죠. 풍경이 무슨 몸이 있습니까? 풍경이 무슨 눈이 있습니까? 사지가 있습니까? 그것도 허공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허공에 달려있어. 그 풍경을 보면은 큰 입 하나뿐이란 말이야. 입 하나뿐이야. 근데 그 입이 내 입이니 뭐니 무슨 입이니 풍경은 얘기도 하지도 않아. 그런데 동쪽으로 소리가 오면 땡그렁,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땡그렁, 남쪽에서 부르면 땡그렁, 어디든지 무슨 인연하고 다 만나도 땡그렁 땡그렁. 그게 무정설법이요. 무정설법이요. 풍경이 동서남북 소리에 탕하면서 거부가 없지 않습니까? 동그랑 땡그랑. 그게 풍경의 이치예요. 그게 뭐냐면 풍경이 진리의 반야경을 금강경을 설법한다는 겁니다. 금강경은 비어 있으니까 풍경이 설법하면서 내가 설법한다는 의식조차도 풍경은 없습니다. 내 땡그랑 소리를 누가 듣는다는 의식도 풍경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금강경 얘기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설하는 사람도 공이요, 듣는 사람도 공이요, 부처님의 금강경 자체도 공이요. 그게 한 모습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한 모습, 한 모습. 예. 그 얼마나 멋있는 시입니까? 예? 천동 여성 선사가 지으신데 전에 제가 얘기해줬지요. 예? 예. 자기 자신을 의식을 하고 자기 자아를 마음에 두고 사람과 더불어 얘기하고 상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하나에 물론 숨겨 있지만 시비서나 간택 파장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풍경 자체는 지 자체의 주체의식도 없고 지가 자아의식도 없고 그렇지만 모든 바람이 동서남북 아니 허공에서 오는 바람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바람이나 전부 순응해서 받아주면서 무정설법을 한단 말이야. 그런 설법을 설법으로 듣지 못한 건 우리 범부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듣는 것만 듣는 것이지 보는 것만 보는 것이지 보되 듣고 듣고 보는 이런 한 모습의 어떤 진리의 깨달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물소리, 새소리, 풍경소리가 그 소리로만 들리지 무정설법의 진리로 보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 금강경 대승에서는 유정과 무정이 둘이라고 생각하면 소승의 이신근계예요. 금강경에서는 유정과 무정이 둘이 아니고 한 모습입니다. 절대 평등한 비에 있는 자리예요. 에? 자연과 나와 둘이 아니란 자리란. 서양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신이 있고 자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둘이라는 것을 인식하니까 그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 바이킹종의 그 어떤 역사라든가 그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 그 어떤 토족들의 인디안들의 정신적 개화를 시켜가지고 무슨 종교인을 만들고 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디안들이 미국 같은 데나 저기 스페인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세례 받고가지고 그 적응 못해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영화 들어왔을 때 그 인디안 죽이는 법 우리는 모르고 박수를 맞췄어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 풍습이 모습이 둘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물질이나 어떤 치과 의사라든가 해부학이라든가 그건 그쪽으로 모습적으로 발견해가지고 그쪽 모습 우리가 많이 배워왔지만 하나의 모습은 그 사람들이 동행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평화가 오는 것이지 이낯 가운데에
사람은 허공도 크게 여기지 않고 대지도 크게 여기지 않고 잠겨버린다. 가사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이런 상근지난 앞에 나타나서 신통 변화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내 것인데 이 사람의 면제는 다 별버릴 일 없는 티끝으로 변해져 버린다. 무슨 신통 변화가 무슨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이와 같이 그렇게 되는고? 염추 수불도 타역 불구요. 염추라고 하는 것은 조실스님 방에 들어가면은 조실스님이 불자를 잡고 수자들에게 법문하는 불자입니다. 추라고 하는 것은 종망치 추자고 밑에 수불이라고 하는 건 불자를 의미해요. 종망치를 쳐가지고서 대중을 모여서 조실스님 법문 듣는 얘기나 조실스님 방에 들어가면 조실스님이 불자를 잡고 수자를 대접하는 수불도 이 상근 지인에게는 타에게는 또한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지. 깨달음의 산매를 얘기해도 그 사람은 또한 들을 필요가 없어. 한 모습인데 누가 듣고 한 모습인데 누가 듣고 들을 바 대상이 뭐냐 이 말이야. 한 모습이라 있나? 이 사람의 눈빛은 밝기가 삼천 대천 세계를 다 비추어 파한 것이니 이 사람의 내면에는 눈동자가 너무너무 푸르러 가지고서 한이란 말은 차가울 정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은 이 상근지인에게는 그렇게 티끌과 같고 한 모습의 눈초리다. 그런 얘기. 가슴 가운데는 세락해서 세락이란 말은 물뿌린 듯 소나무 낙낙장손이 그 탈속, 세속적인 의미가 없이 아주 세락한 것. 세락해서 혼연히 인간의 모습을 잊어버린 사람이니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우레치는 소리, 병력치는 소리와 같아서 기운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는 새로운 것이 있다. 밖으로 그 사람은 무슨 인연에 응해서도 곳을 따라 고요하고 풍경이 동서남북에서 오는 바람소리 다 응해주잖아요. 동쪽에 오는 바람만 나는 땡그렁 울려지고 서쪽에 오는 바람은 안 울리겠다. 그거 반응합니까? 그 깨달음의 세계를 옛날 어른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시를 지어놓는다는 말이야. 요즘은 그런 창작품이 없어. 예술이나 학문이나 옛날 것을 번역이나 하고 복제나 하고 그런 쪽이 창작이 없어. 창작이 없어 요즘 사람들은. 세상이 물질물명이 이만히 풍부하고 기기묘묘한 거 눈에 보이는 게 저렇게 테레비만 틀면 그냥 채널이 70몇 개가 되고 현란하게 오는데 이만히 재밌는데 뭐 공부할 건 뭐냐 이 말이야. 안 해 정신 공부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의 고요한 데에 명합해서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정갈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하고 응함이 이그러짐이 없다. 그 사람 뱃속에는 넓고 넓은 것이 마치 큰 바다와 같음이니 일임천차 유무라 한 번 천 가지 차별이라든가 있고 없는 데에 거기에 고마 맺겨버려. 그건 거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안 나오는 걸 인간은 아상 인상으로 그렇게 답을 걸고 싸운다 이 말이야. 왜 미워하고 왜 사랑하냐 이 말이야.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지. 자기 마음을 비춰보면은 공자의 논어라고 하는 것은 근치절신 원치절물이라고 그 기본이에요. 가까이에서 그것을 내 몸에 취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은 저 사람도 날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저 사람도 날 미워한다는 것. 이게 인의 시발점이라는 거. 어지린 자 시발점. 예, 어지린 자 시발점. 그 사람이 어지린 자가 바탕이 되어 있고
어지린 자는 하늘에서 내가 몸을 받았을 때 원래 내 몸속에 갖춰져 있는 것들인데 그 어지린 자가 나오는 어떤 용적이면은 어진 사람은 미운하고나 사랑할 줄 안다 이 말이야. 그게 애라. 예. 어지린 자는 최고, 사랑의 자는 용이란 말이야. 용이요. 주역에서 동양상 상에서 주역의 상수 같은 데 보면은 이 열시자 같은 것도 이렇게 가로로 된 것은 음을 의미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양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양을. 10이라는 숫자가 음과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주역이 지구예요. 그러면은 열이라는 숫자는 음과 양이 벌어지기 이전에 태극을 얘기해요. 태극을. 그러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면은 음과 양이 같이 생기기 이전에 태극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착하고 가장 둥글고 가장 원망하고 가장 비어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동양의 상수로 보면은 10의 숫자가. 근데 그쪽의 인간들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태극으로 갔을 적에 인간의 어떤 생명 존엄성이라는 것은 한 모습이다. 예. 선과 악이 벌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간 모습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가로로 된 것은 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음 아닙니까? 예. 양이라는 것은 작대기니까. 이렇게 안에 들어간 것이 남녀 사랑하고, 남녀 연애하고, 남자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래야 새끼 치는 거 아니에요. 예. 음과 양이 교접을 돼야. 10이라는 숫자는 가장 원만한 겁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음과 양이 같이 합해져가지고 태극으로 이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준다는 얘기를 동양의 상수로 풀어보면은 10이라는 숫자가 원만한 숫자예요. 9이라는 숫자는 꽉 차있는 숫자고, 차있는 숫자가 다시 열이 됐을 적에는 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공. 이게 바로 십자가는 공을 얘기해요.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강경의 반야사상 아니야? 금강경의 반야사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있는 것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모습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기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날 만들어준 이전으로 돌아가 보란 말이야. 도의 진리는 한 모습이에요. 하나의 모습이야. 응?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은 저 사람도 날 사랑한다는 걸 가까이서는 저라고 하는 것은 지혈을 가리키는 지지대명사죠. 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든지 좋아하든지 회사에 가서 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나라의 종사 타서이든지 가정생활하든지 뭐든지 가까이서 그것을 몸에 취하면 멀리서 밖에 나가서 멀리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체 물이라고 하는 움직이는 거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서 내 몸에 알아가지고 멀리 그것을 물건에 취득을 해가지고 내가 내 생각도 이렇게 미루어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미루어 가라. 추기급인. 응? 너나 이치는 그거예요. 추기급인. 자기 몸을 미루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자기 나라 사랑하면은 남이 나라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자기 나라는 사랑하면서 남이 나라를 적대시하고 뭐 하는 것은 그 이치를 모르는 어떤 무명의 생각이고 탐진치고 잘못이지. 그런 이치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건 적대관계밖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죄 없는 애들만 죽이고 자연 파괴하고 지구 없애고. 결국 알고 보면 논의 이치 보면 자기 나라를 파괴시키는 거고 자기를 죽이는 거고 자기 동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기급인. 내 몸을 미루어서 사람에게 미쳐라. 그게 논어의 인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소승을 즐겨하는 사람은 이 금강경 내용을 감당을 못한다.
자기 즐거움에 빠져버린 사람, 자기 고요한 수행에만 빠져버린 사람,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타행이 결례된 사람, 이 사람은 소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 대승의 진리를 감당을 못한다. 어찌 쓴영고요 수보리야, 만일 소승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할세 곧 이 경에 대해서 능히 받아들여가지고서 독송하지 독송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고 설명해 주지 못하나니라. 무엇 때문에 이 금강경이 대승의 마음을 바란 자를 위해서 설해졌으며 최상승의 마음을 바란 자를 위해서 설해졌는고 내지 여시 등이 또 대승은 곧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대승이는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냐. 이 금강경은 똑바로 대인의 경계를 대승의 사람의 경계를 보였다. 이것은 소군 소지 능이 감림할 바가 아니다. 그런 얘기. 금강경을 보고만 그냥 지내갈 것이 아니라 아침으로 일어나셔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한 번씩 챙겨야 됩니다. 통장은 잘 챙기는데 통장보다 더 소중하고 우주적인 내 살림살이는 안 챙기냐 이 말이야. 이걸 챙기다 보면 내 일상생활이 아주 진실되고 참되고 소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승이 소가를 즐거워해서 대승의 마음을 바라지 아니하는 것이니 대승의 마음을 바라지 아니한 연고로 곧 열애의 깊은 법에 능히 수지독성해서 위인전설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매일 금강경을 읽고 일상생활 속에 비어있는 몸을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나타납니다. 그게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절에 와서 금강경 얘기도 속인하고 똑같아요. 예. 뭐라고 힘들어서 일요일 날 이렇게 오십니까? 금강경 좀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시지. 응? 소승은 지은 것이 소작이 타의 생에 의지해서 대승의 마음을 바라는 사람은 그 마음을 지은 것이 타의 성에 의지해서 타의 성에 의지한다는 말은 중생 구제하는 원력에 의해서 수성 공덕님이라 공덕님을 닦아서 이룬지라 마침내 자기 혼자만 편안한 고요하는 데만 나아가는 뜻이 없는 것이요 오직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만 있음이로다. 그런 사람은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자비를 행함에 자비가 광대하고 그런 사람은 지혜를 쓰매 지혜가 너무 깊음이니 자기도 이룩 다른이도 이룩고 자기도 이루음이여 소승들이 자기 고요함만 편안한 쪽만 생각해버리는 소승들이 어찌 능히 금강경의 대승법을 관람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자는 견지의 위지인이요 마음이 어진 사람은 이 금강경 내용을 보면은 인도라고 어질다고 얘기할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봐야 답이 안 나오지요 멍청이. 그렇지만 어진 사람이 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의 어진 사람은 이 금강경 내용을 눈으로 보게 된다면 야 이건 인을 얘기했구나 그렇잖아요. 중풍 들려있는 사람을 한학에서는 불인증이라 그럽니다. 불인증 어질지 못한 병이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비어버리고 청정하고 원래 자연의 모습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중풍 걸린 사람은 몸관리를 우습게 하고 잠잘 때 안 자고 술 먹고 딴짓거리하고 뭐하고 뭐하다 보면 몸이 나중에 60, 70 되면 불실해지죠. 그걸 불인증이라 그래요. 어질지 못한 증세. 그걸 중풍기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내용을 보고 한 모습으로 보는 사람은
어질매 바탕을 두고 있는 살림살이는 어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보면 바로 비에 있는 지혜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이 경은, 이 금강경의 경은 모든 있는 모습을 공으로 파악해버리는 지혜로서 체제를 세워서 내 생각 생각에 이렇다 저렇다 생멸심이 없고, 이행 기용하여 몸을 일으켜 행을 일으켜 용을 일으켜서 많이 끝도 한도 없는 지혜의 마음을 일으켜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니, 이것이 이에 문수포연의 대인의 상근기에 바로 경계다. 소근 소지들의 능이 마음에 걸어두고 이해할 바 경계가 아니다. 금강경 그렇죠. 이러한 즉 지혜가 없으면은 이 금강경의 내용의 깊은 바탕을 궁구하기가 어렵고, 어질지 아니한 사람은 그 금강경 지혜의 씀을 다하지 못할 것이니, 이 금강경의 의지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 가히 자비를 행해도 한 모습으로 중생을 보기 때문에 자비가 광대하고, 이런 사람은 지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혜가 능히 깊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신 가지 말아라. 불교 보살계의 48경국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신 가지 말아라,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국사계라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벼슬하다 보면 사신이 될 경우가 있는데, 사신 된다라고 하는 건 나라와 나라 사이 옛날에 짜고 적은 나라 치기도 하고 못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48경국에 보면은 국사계라, 나라에 사신 가는 것을 경계한다. 그렇죠?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무기 파는 것도 삼가해야 된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죽이는 거니까, 굶어 죽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업도 좀 사랑하는 쪽으로, 자비 쪽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불교 신장과 불살생이란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무슨 세청이니 뭐니 해가지고 덕 봤다고 이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니까 나는 우습더라. 그건 불교 신자가 아니지. 근데 세상은 큰 나라가 가지고 공공연하게 무기장사를 하고 살상장사를 하니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야. 영웅도 배우지 아니하고 금강경도 안 읽고, 파파 물 따라 바람 따라 영여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피곤한 인생 장도만 달려, 그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이지. 에? 누구 모습이야? 우리 모습이지. 에? 이 허구한 날 왜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냐 이 말이야. 허구한 날 왜 공부 안 하고 돌아다녀. 낭생보장을 무용심이라. 어머니가 날 낳아주실 때 이 보배의 창고를 쓸 마음이 없어. 어머니가 낳아줄 때 이 소중한 이 몸 가지고 왜 물결 따라 이리 부리고 저리 밀어가지고 장 긴 길에 이렇게 허덕이냐 이 말이야. 불법을 만나기 힘들고 사람 몸 받기도 힘드는데, 사람 몸도 받았고 또 불교를 만나서 우리 마음의 진리도 이렇게 배워가면서 느끼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좋아하면서 한 모습으로 진하게 진실하게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좋은 보배의 창고 살림살이가 있는데, 부모가 낳아주신 이 내 몸뚱이 다 포기해버리고 왜 그렇게 다른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허덕이냐 이 말이야. 달게 무지 지식이 없어서 줄여가지고 죽는 지아비를 지음이로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 얼마나 이 몸 가지고 좀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이 몸 갖고 왜 이 보배의 창고를 우리는 또 불자들은 알면서 또 아느냐 이 말이야. 쟁계 득별인료 어찌 괴이하게 다른 사람이라고 얻겠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찌 괴이하게, 괴상하게
그 공부 안 하고 파파급부 주장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명진장 본인이다 그 말이야. 누구야? 바로 자기 자신이라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성형이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저놈도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가 봐. 서당께 3년 풍어를 본다 그러더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 저놈이 이제 공부 잘하면 굉장할 거야. 사람답게 살 거야. 좀. 지 애비보다는 얼굴이 훨씬 맑고 준수하잖아. 지 애비 자존심 상하겠지만 자존심 상하면 또 뭐 자식이 낳으면 좋은 기지 부모보다 뭐. 그렇지? 부처님은 능문 능무 세 제일이다. 출가하시기 전에 부처님은 문무를 다 겸통하셨으니까 그 어른이 임금이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지만 서로 잡아먹는 서로 새라든가 짐승들이라 서로 잡아먹는 그걸 동서남북에 보면서 저런 걸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왕의 지위 오른다라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부처님은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 그런 좋은 조건이 포장되어 있는데 부처님은 머리를 잘라서 이 한 나라를 위한 임금이 아니라 깨달은 각자로서의 우주의 스승이 됐는데 우리가 이 불법 만나고 금강경 이렇게 읽으면서 공부를 안 해서 되겠어요. 수양을 해가면서. 뭐 금강경 읽지 않아도 먹을 거 다 있고 먹고 싶으면 라면 끓여 먹고 뭐 국수 삶아 있고 뭐 가고 싶으면 또 차비도 다 되는데 뭐 저 강주심이 저렇게 잔소리 하냐 그렇게 믿을는지 모르지만 하기야 그렇게 살아도 지 부처가 그렇게 사니까 그 누가 뭐라 그랬어요.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그게 천양지 차이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천양지 차이. 언젠간 몸이 아프고 언젠간 죽음의 문턱에 도달했을 적에 인간 빈천고를 면했으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빈천고를 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대로 사셨다 그런 얘기지. 인지어 인해 인과지가 사람에도 또한 저와 같아서 익혀오고 익혀오매 능히 침륜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지는 건 면함을 얻거니와 여금의 인과지를 둘로 닦지 아니함일세 고로 저 미한길에 길이 포복함이로다. 포복이라면 엉금엉금 기어간다. 물에 빠져 죽을지 불에 타 죽을지 그건 모르고 자꾸 불구덩색으로 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더 그러지요. 더 그래. 포복이란 말은 엉금엉금 기어서 물과 불에 빠져 들어간다 이 말이야. 덕성 보장이 비록 그러나 있으나 그 사람에게 덕성의 보배 창고가 비록 그러나 있기는 있으나 알아서 쓸 줄을 몰라가지고 스스로 영병고, 영병이란 건 거지가 양아치가 돼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스스로 영병의 괴로움을 취함이로다. 이미 그러나 스스로 취하거니 지 자신이 그렇게 살거니 허물을 누구한테 들려보내리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진제를 제신할 수가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똥 오지면 지가 놓아야지 대신 놓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는 공부하는 차원으로 도반인 차원으로 서로 남남끼리 만나서 그렇게 형성되고 이루어져야지 너무 내영감 내 할망구 집착해가지고 그게 온통 답을 낸다면 그것도 또 답이 없어. 정광 안 그래요? 그래요. 금강경이 있는 데에는 여탑이라. 부처님의 탑이 있다. 탑 속에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부처님 계신 거나 똑같다. 제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금강경 있는 데는 부처님의 탑묘가 다 있기 때문에 항상 금강경 책이 놓여진 데에는 항상 공경하고 예배를 올리고 향을 피워가지고 꽃고향을 올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수보리야 제제채채 야규 착경하면은 이 경전이 있으면 일체세간 천인 와수라의 뻑뻑이 공양한 바이니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곧 이 탑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라. 다 뻑뻑이 공경해서 애를 짓고 그 경전을 좌우를 돌면서
모든 꽃과 향으로서 그 경전이 있는 곳에 흩어가지고서 고향을 올리라. 그런 얘기. 이 경은 종래로 있지 아니한 곳이 없어. 우리 마음의 진리를 이해해 놓기 때문에 개개인이 다 금강경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마하바냐 바라밀경 이렇게 얘기하면은 금강경의 전체 자체가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그러냐 이 말이야. 응? 제목만 한번 읽으면은 금강경 내용 진리 자체가 나한테 전체의 한 모습으로 이렇게 풍긴다 이 말이야. 그 금강경의 살림살이는 다 인간의 마음을 설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못 세상의 티끌에 내가 매여가지고 나타나지 아니해서 사람이 얻어서 알지 못하는지라. 오직 대지혜인은 티끌을 파가지고서 금강경을 가져와서 널리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나니 차유 차경지차라 다 이것은 이 경전이 있는 곳이니라. 차시 인천 아니니 이것이 인천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눈이니 인천들이 다 와서 금강경 책 있는 데는 뻑뻑이 고향을 올리고 그랬다. 육조스님 만일 사람이 입으로 금강반야 바라미를 외우고 마음으로 반야의 실천을 행해서 제제처처에 항상 함도 없고 모습도 없는 행을 실천하게 된다라면 이 사람의 소재지처는 마치 부처님 탑이 있는 것과 같은지라. 다 일체 인간과 천상이 각각 꽃과 향을 가져와서 공양을 해서 예를 짓고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더불어 다름이 없는 것 같이 할 것이다. 그런 것을 느낄 것이다. 감득, 그걸 거기서 감득이 떨어지죠.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의 지은 바 복덕은 한량이었고 무변함이라. 금강경의 어떤 위대한 것, 금강경 자체의 어떤 진리 내용을 이렇게 크게 얘기를 했지만 이 뜻을 알고 실천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공률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렇죠?